세상이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죠. 새벽이면 새벽만큼 보이고 10시면 10시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오에까지 갔으니까 내 머리 위에 태양 같은 불이 있으니까 온 세상 천지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죠. 그거를 재산으로 치면 금옥이 만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뭔 말일까요? 요게 내지요. 요게 외지요. 바깥에 께, 요건 안에 께 이 말입니다. 요 하께, 요 상께죠. 내는 내 집 안이죠. 집 안에 이 하늘이란 말은 금이란 말입니다. 금 또는 옥입니다. 금옥이 내 집안에 가득 찼다. 금옥만당. 그러니까 이 재산이 대유하고, 이게 대유하고, 이 화천대유입니다. 대유하고 크게 풍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내 공부가 바깥으로 나가서 온 천하를 다스릴 만큼 치국평천하 하는 그 덕이 내한테 들어있다면, 이 명명등하는 덕이. 그래서 학덕이죠. 학덕. 학덕이 엄청나게 쌓였다 이겁니다. 그죠? 공자님만큼. 공자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노나라에서, 그럼 저 사람 위패를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이랬을 때 똑같은 왕의 호칭을 주죠. 왕의, 그죠? 학문으로서, 학문으로서 뭡니까? 세상을 흔히 밝히고 간 사람이다 해서 문선화입니다. 뭐 해가 크게 세상의 경륜을 이루고, 그래서 만 백성이 우러러 보는 겁니까? 성인 중에 최고 성인이 돼서. 그 다음에는 전쟁을 잘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임금이 아니고, 학문을 크게 이루고 펼친 임금이다라고 했던 이 위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님에 가보면 위패가 대성지성이랍니다. 대성지성. 지극한 성인의 자리에 올 때 대성지성 문선왕이라 이런다 하지요. 화천대유는 재산도 있고 학덕도 있다. 그 다음 뭐죠? 세상의 경륜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크게 쌓여 있는 풍요롭고 풍성한 경우를 대유라 이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 동천하 동인 아들이, 우리 동업하는 아들 이 말 아이가? 우리 동업하는 아들이 뭐 한다고? 세상을 한번 다 가져보자. 다 가져보자. 그 대장동 아들이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성남시장 때부터 모인 친구들이래요. 우리 이래 이래가 여기서 크게 떠가, 크게 떠가지고 한 소쿠리 크게 떠가, 경기도도 묵었는데 나라까지 한번 묵자 다 이랬대요. 그 얘기를 내가 나오는데 그 하더라고. 유스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꿈은 컸잖아. 그래, 옳은 꿈을 꾸면 좋잖아. 옳은 꿈을 꾸면. 근데 옳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래 많지 않는가 봐요. 특히 죄를 쫓는 사람은 그런가 봐요. 물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